사실은 뭐 제가 과거에 장관할 때 에너지를 갖다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문정부의 문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결과 어떻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고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탈원전 정책의 본질이 뭐냐? 저는 이 태양광 사업의 복마전이 하고 똑같은 거다. 왜 원전을 죽이려 하느냐? 좌파들이 이 태양광 가지고 좌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국가 경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들 배 채우는데 목적에 따른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면에서 우리 원내대표께서나 우리 간사 뭐 정책위원장께서 잘 그 설명해 주셨는데 맞습니다. 저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. 그런 부분에서 더 깊이 비리를 파내겠습니다. 제가 법사에 좀 계속 있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감상을 통해 가지고 비리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. 사실은 지금 감사원장이 인사청문회 왔을 때 또 제가 국정 감사 때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. 당신 다른 거 하지 마라. 태양광 정책 감사해서 비리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. 그렇게 하면은 100조 이상이 아니라 수백조의 경제적 피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거다. 또 원전을 살리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.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특위 활동의 하나로서 감사원에서 이 태양광 비례에 대해서 정책 감사를 해야 된다. 예, 그런 요청을 합니다. 예,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